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사실 원래 몽키 원정대 시즌2가 업로드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지금 급하게, 지금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저녁 11시 13분인데 저희 또 블루몽키님과 회의를 하다가 급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릴 이 강의를 촬영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몽키 원정대 시즌2를 업로드하지 못한 대신 여러분들께 정말 팩트적인 강의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은 저희 몽키 테니스 그 유료 영상에 올라갈 예정이었었는데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 끝까지 해주시고 네, 본론으로 한번 가시죠. 자,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꼭 늘 항상 하셔야 될 게 있죠. 부탁드리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시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나는 왜 백핸드가 자신이 없을까에 대한 강의입니다. 나는 왜 백핸드가 자신이 없을까?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되시죠? 아, 나는 백핸드가 너무 자신이 없어. 근데 대부분 동호인분들 중 한 80%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신인부를 입상하신 분들까지도.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백핸드에 대한 이 연습량 부족으로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네. 첫 번째는 내가 그 백핸드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포핸드와 백핸드 중에 내가 이 밸런스적인 걸로 봤을 때 몇 대 몇 비율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포핸드가 한 80% 될 겁니다. 그리고 백핸드가 20%. 나는 자꾸 공이 내 몸 쪽으로 혹은 백핸드 쪽으로 와도 나는 자꾸 돌아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밸런스 자체가 80대 20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백핸드를 절대로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이유부터 다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없다. 연습량이 부족하다. 맞죠? 여러분들이 동호회나 그런 뭐 시합을 하실 때도 대부분 주로 포핸드로 많이 치시다 보니까 백핸드에 대한 이 감각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자, 사실 레슨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20분 레슨 동안 여러분들이 백핸드를 몇 번 치시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 백핸드에 대한 그런 느낌을 내가 좀 빠른 시간 안에 느끼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백핸드 드라이브 혹은 투핸드라는 걸 한번 쳐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주 치셔서 그런 임팩트에 대한 리듬감, 그 다음 감각, 밸런스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포핸드만큼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 동호인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레슨을 할 때 공을 던져드리면 백핸드 드라이브 치시는 분 혹은 투핸드를 치시는 분들 상당히 잘 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레슨을 할 때 날아오는 공과 그 다음 게임을 하시거나 상대와 주고받는 랠리를 할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레슨을 할 때는 준비 자세를 하신 상태에서 벌써 백쪽으로 올 걸 다 알고 계시고 공의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부담감도 없고 뭐 바쁜 막 급하게 움직여야 될 상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거리를 맞추고 치시니까 그죠? 백핸드 드라이브나 투핸드를 좀 쉽게 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게임만 들어가면 백핸드가 안 되죠. 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공을 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불몽이 저한테 포핸드 쪽으로 공을 던질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백핸드 쪽으로 던질 줄 몰라요. 자,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네, 똑같진 아니지만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포핸드 쪽으로 레슨을 하시거나 게임을 하실 때 포핸드 쪽으로 이렇게 올 때 계속 치시다가 그죠?
치시다가 백헤드 쪽으로 오면 이제 여기서 벌써 밸런스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거죠. 스트로크 랠리 상황에서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밸런스, 내가 치려고 하는 그 느낌 자체가 전부 다 포핸드의 포커스가 많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백핸드 쪽으로 올 때 첫 번째 바로 타이밍이 안 맞지 않아요. 그 타이밍적인 부분이 늦었을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포핸드를 하려고도 백핸드 할 때 벌써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스텝적인 부분이 지금 하나도 맞지 않죠. 그리고 몸을 트는 로딩 부분, 테이크백 동작도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포핸드의 포커스를 갖고 있다 백을 올리시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백핸드를 맞추는 정도의 수준으로 되는 분들이 중급자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이 팩트는 스플릿 스텝을 하시고 내가 밸런스를 포 쪽으로 할지 백 쪽으로 할지 미리 설정하지 마십시오. 미리 설정하지 마시고 밸런스를 최하 60대 40 밸런스 정도는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포핸드의 포커스가 좀 더 높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포핸드는 돌아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60대 40 정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30, 80대 20은 여러분들이 지금 백핸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동작들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내가 잡고 있는 밸런스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60대 40 정도의 밸런스를 잡으시고 첫 번째, 내가 반복적인 연습으로 인한 자신감. 두 번째 팩트는 뭐죠? 밸런스죠. 비율적이죠. 내가 포핸드 쪽에 60%, 백핸드 쪽에 40%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바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 두 가지가 됐을 때 스텝입니다. 스텝. 여러분들이 60대 40 포커스를 잡으신 상태에서 백핸드 쪽으로 날아올 때 스텝 자체가 사이드 스텝, 왼발부터 움직이는 혹은 오른발부터 움직이는 사이드 스텝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내가 60대 40의 밸런스를 잡았더라도 임팩트 면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자, 지금 스플릿 스텝 제가 방금 했을 때 우리 불멍이 공을 던져줄 때 제가 스플릿 스텝 했죠. 50대 50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50대 50 밸런스를 잡지 않는 분들은 스플릿 스텝을 하시면서 벌써 테이크백이 분명히 빠질 거예요. 이런 분들은 포커스가 거의 80%가 포핸드입니다. 자, 스플릿 스텝을 하고 발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내 몸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안 기울어져 있어야지 50대 50 혹은 60대 40 밸런스죠. 자, 스플릿 스텝을 했어요. 그리고 백핸드 쪽으로 공이 날아오겠죠. 자, 저 보시겠어요? 스플릿 스텝.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런 스텝으로 들어가시면은 절대 투핸드나 백핸드 드라이브를 임팩트 면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원 스텝을 기억하십시오. 원 스텝. 자, 제가 우선 공을 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스플릿 스텝을 하시고 저기 상대방이 공을 쳤을 때 공이 날아오면 잔발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스플릿 스텝을 하고 이 오른발을 들어가면서 바로 테이크백 동작을 만들어주는 동작을 바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공이 옆으로 좀 빠진다든지 좀 길게 봤을 때는 다른 움직임 스텝이 또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면 반코트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플릿 스텝을 하고 한 발이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웬만해서는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스플릿 스텝을 하시고 발을 디디면서 바로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내가 공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타이밍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테이크백 동작의 상체 턴이 바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스텝 때문에 상체 턴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적인 부분이나 내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스플릿. 바로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다시. 스플릿 하고 바로. 만약에 지금은 연습구로 우리 불몽이 공을 천천히 던져줘서 조금 템포가 여러분들이 레슨 하실 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이 너무 레슨 공은 천천히 날아오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저희 불몽과 랠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스텝적인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랠리는 제가 포인트 랠리를 하다가 저희 불몽이 저 백핸드 쪽으로 줬을 때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80% 정도 비율이 포 쪽으로 있는 분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탕 주고받고
랠리를 하고, 아, 너무 잘 쳐버렸네, 제가. 예. 보셨나요? 다시. 자, 랠리를 하다가 오면은, 이래, 여기서 벌써 템포가 안 맞죠? 그래서 되는 수준밖에 못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자신있게 치다가 빼보면 벌써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잘못된 예고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을 바로 빠른 속도로 바로 테이크 백과 발을 바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불문가 이래 스트로크 랠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플릿 스텝도 바닥이 땅에 떨어질 때 중심을 바로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좀 오바를 한다면 중심을 바로 잡는 거죠. 그죠? 중심 바로. 자,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백쪽으로 온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백쪽으로 온다. 그럼 여기서 바로 원 이렇게 들어가서 스윙을, 힘을 모으고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랠리를 하다가 바로 원 이렇게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 놀라셨죠? 이렇게 놀랍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연찮게 카메라 정면 렌즈를 맞췄는데 이렇게 마지막처럼 스텝에 여러분들이 꼬이시게 되면 내가 엄청나게 본인도 놀라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자신 있는 샷, 힘 있는 샷을 구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백핸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신 분, 아, 나 백핸드가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자신감을 드리고자 촬영에 한번 임해봤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제 이 강의를 시청하시고 난 후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팩트를 체크하시면서 앞으로는 백핸드에 대한 자신감이 훨씬 더 향상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